You gotta help me disappear from all those voices that I fear, and all the moments I can handle, 'cause I'm different. You have to promise to stay near. 그래서 네. 편하게 입술이 편하게 그래서 키웠어요. 네. 굉장히 감사합니다. 아, 예. 축하드립니다 어머니. 예, 예. 진짜 그냥 하늘을 날아갈 것 같고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에세이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원장님이 아마 안 계셨다면 안 됐을 겁니다. 아, 말씀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출근해서 7월달은 너무 덥고 장마라서 그런가 마라톤 대회가 잘 없습니다 여러분 서울에는. 근데 8월달에 두 개가 지금 있는데 8월 12일 날 거에 지금 보고 있는데 하남에서 있어. 뭐 하남이야 뭐 운전해서 가면 돼. 근데 이게 저녁 7시래. 마라톤 제목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치맥 마라톤. 저녁 7시에 마라톤 처음 봤다. 보통 막 한 8시 9시 출발이거든. 근데 저녁 7시에 뛰고 마라톤 다 뛰고 들어오셔서 치킨과 맥주를 빵 먹고 만취 이러고 집에 가라는 마라톤 왜 한 거야? 혼자 가기는 조금 소심해서 좀 그렇고 주변에 좀 운동하는 사람들을 지금 꼬시려고 카톡 메시지를 쭉 보냈지 아침에. 아무도 막 적극적이진 않네. 요즘에 또 준비를 단단히 했는데 메달 하나 챙겨야 되는데 올해도. 나는 비록 최소 기본 5km를 뛰지만 5km 뛰어도 이게 참가증 메달은 죽어도 나 또 그거 또 모으는데 또 집착 있지 않니? 자 여러분 오늘은 중학생들이 고등학교 준비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우리 여기서 컨설팅 프로그램도 중등 프로그램을 좀 해야 되냐 얘기가 계속 상담실에서 요청들이 있으시다 많다 해서 개발 중인데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많아가지고 자꾸 미뤄지기는 하는데 유튜브에서는 그래도 업데이트를 해야지 해서 오늘 비디오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중학생 학생들이 이 채널을 잘 볼 확률은 높았다. 근데 부모님들 중에서 미리 보시는 분들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자 고를 때 어떻게 준비를 했어 고등학교로 올라와야 스타트가 강하고 또 그게 잘 돼야지 대학에 가는데 이게 또 우리 다 알지만 어른들은 아빠 엄마 해보셔서 알지만 생각보다 시간이 후루룩 가. 9학년 학생 여러분들 해봐서 알지만 9학년에 들어와서 오영부영 하니까도 크리스마스 방학이네. 크리스마스 방학 때 열나 잘 놀고 돌아왔더니 뭐 오영부영 대충 뭐 이러니까는 기말고사 보고서 썸머 하고 나면 10학년 된다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후루룩 그냥 1년이 지나가면 10학년 더 빨리 지나가. 11학년은 진짜 막 눈 깜짝하면 지나가. 그러면 나는 대학 준비는 언제 했어야 되지 하니까는 저기 앞에서부터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전공을 꽂아놓고 막 빌드업을 하는 건 아니라도 느낌적으로 계획은 있었어야 한다는 거를 뒤늦게 후회하는 게 가 있어서 더 내려가자 우리는 사전 준비를 아예 중등 때부터 라는 개념으로 한번 몇 자 적어왔어요. 여러분들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출발. 중학생이 고등학교를 준비할 때 지금 해야 되는 일 이렇게 제목을 짠 거야. 중학생이지만은 대학교 준비는 이미 시작이 된 거나 다름이 없다. 3년 후루룩 지나가니까는 그래서 그 첫 걸음을 어떻게 강하게 내디딜 것인가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여러분. 첫 번째 슬라이드 한번 봅시다. 자신에게 맞는 고등학교를 찾아라야. 이게 어떤 케이스들에 속하냐면 한국에 있는 국제학교 뭐 그러니까 중학교를 다녀 그러다가 고등학교를 어플라이해서 가는 경우 있잖아. 미국의 뭐 어디 보딩 사립으로 미국 본토로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뭐 제주도 국제학교를 가나 이렇게 학교를 옮기게 될 경우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쭉 가는 게 아니라 뭐 중학교까지만 있는 미국에 보딩 사립들도 있고 그러면 학교를 나가야 돼. 위에가 없어. 그러니까 딴 학교로 가야 돼. 자, 요럴 때 학교를 섭외를 하잖아. 그래서 거의 대학교 입시를 어플라이를 하듯이 어플라이를 해서 들어가는 경우에는 나한테 맞는 우리 아이들한테 맞는 고등학교를 잘 섭외를 해서 리스팅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어느 고등학교를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 환경과 커리큘럼과 뭐 활동과 이런 게 나쁘게 말하면 제한적이 될 수도 있고 나하고 안 맞는 커리큘럼에 들어갈 수도 있고 사이즈나 규모나 학생 대 선생님 비율이나 뭐 전체 리소스 등이 나 뭐 그 교육 커리큘럼 뭐 크게 얘기해 볼까? 그건 뭐 AP 학교냐, IB 학교냐 뭐 이런 거에 대한 미리 사전적으로 이해는 하셔야 된다. 유튜브 채널들에서 찾으면 IB 커리큘럼은 뭐고 AP는 뭐고. 자, 어느 게 우리한테 잘 맞을까? 쌤 입장에서 볼 때는 똑같아. ACT가 쉬워, SAT가 쉬워 뭐 이딴 거랑 똑같. 뭐 중국 음식이 맛있냐, 뭐 한국 음식이 맛있냐 뭐 둘 다 먹으면은 열나 맛있어. 비슷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페이버 하는 게 나에 처한 상황 이게 진짜로 음식은 아니니까 막 아무거나 먹어도 다 똥으로 싸면은 다 똑같아. 요런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고등학교 커리큘럼 잘 보고서 좀 어플라이를 하는 느낌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규모도 보고 선생님 비율도 보고 어떤 특별 활동 액티비티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 액티비티까지도 요즘에 어드미션에 들어가니까는 어떤 다양한 것들이 있는지 미리 알고 어플라이를 해보는 그런 과정을 좀 겪었으면 좋겠다는 거지. 자, 요 다음에는 어떤 말 하고 싶냐면 좀 내 자신한테 이미 게임은 시작이 된 것이야. 대학교 입시는 이미 시작이 스타트가 간 거니까는 조금 세게 8학년이라 하자. 8학년이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미 9학년인 것처럼 살았으면 좋겠죠. 10학년인 것처럼 살았으면 좋겠어. 한 두 살 더 많은 것처럼. 자, 9학년에 들어갔어.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들, 8학년에서 9학년 올라온 학생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 내가 10학년인 것처럼.
대학교 원서 이제 써야 되는 코앞에 온 11학년 형아 누나들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아, 마인드는. 그런데 보통은 어떻게 해? 9학년인데 엊그저께 한 달 전까지는 내가 8학년이었잖아, 중학생이었잖아. 그러니까 중학생처럼 산단 말이야, 9학년을. 그러면서 아직까지 좀 듣기 거북하지만 어리광 피고 뭐 우쭈쭈하고 어부바하고 이러고 지나다 보면 갑자기 10학년 돼서 야, 너 아직까지 고우수 기저귀 차고서 아장아장 걸음마 하고 그러면 안 돼? 이런 얘기가 들 때 나는 I don't think I'm ready. 이런 상황이 있어. 그러니까는 스스로 자신한테는 룰들을 조금 더 엄격하게, 엄격한 자기 훈련 과정을 미리 좀 땡겨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 이거를 전문 용어로 추천서 같은 데서 표현할 때 뭐라 그래? Maturity라 그래. 성숙함. 8학년 아이는 90학년 느낌대로의 경험을 해봤느냐. 9학년 아이는 10학년, 11학년에 11학년의 어플라이를 이제 직전에 오는 12학년이 되기 직전은 어때? 약간 대학생의 느낌이 나는 그런 느낌적인 분위기를 자꾸만 대학교들은 좀 익스펙트 하는 느낌이 없잖아 있거든. 그래서 우리도 뭐 수학이 됐든 영어가 됐든 소셜 사이언스가 됐든 뭐 시기가 됐든지 간에 조금 더 고학년 수업들 수준의 공부를 한다라는 마인드로 공부량을 늘리라는 거야. 이해가 되니? 그거를 선행을 땡겨서 뭐 해라 요런 뭐 하는 사람도 있어. 도움이 돼 당연히. 하지만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공부의 양에 있어서 중학교 8학년생이 공부를 하기에는 벼락치기가 되거든. 맞잖아, 되잖아 여러분. 한 이틀 전에 해도 내 A 받았거든. 내 머리가 좋으니까. 자, 이런 것이 더 이상 먹히지 않아 고등학교에 가면. 그러니까는 체계적인 시간 관리와 양을 분할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연습이 필요하니까 내 자신한테 좀 엄격하게 자 오늘까지는 뭘 하고 내일까지는 뭘 하고 자 이런 훈련 과정이 좀 미리 양이 많아졌을 때를 대비한 좀 이제 사전 연습이 필요하다. 좀 엄격하게 공부량을 늘려갈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 자, 거기에 연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 시간 관리 능력이 들어오는 거야. 시간 관리 능력이 당연히 일이 바빠지니까 8학년 때부터 조금 바쁘게 그럼 가야 될 것 같아. 90학년을 대비를 해야 되니까는 뭐 어떤 플래너를 쓴다든지 앱을 쓴다든지 해서 결국에는 뭐가 해? 나의 액티비티와 나의 아카데믹과 나의 개인 여가 시간, 내 혼자만의 시간은 필요하니까에 대한 시간 관리와 연습이 필요한 거야. 이거 갑자기 내가 뭐 해야지 하고 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공부가 힘든 이유는 뭔지 알아? 몰아서 하니까. 몰아서 하면 열나 힘들어. 공부를 1시간씩 10일에 나눠서 하면 10시간이 들어가는데 한 자리에 앉아서 10시간 하면 어른들이 해도 너무 힘든겨. 이거 너무 힘들어. 10시간을 한 방에 달리기 하듯이 키로 한 방에 못 뛰어. 힘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1키로씩 자잔하게. 자, 요런 관리 능력. 자, 그러면 오늘 데일리 스케줄로 봤을 때는 1km만 뛸 거야? 1시간만 할 거야 공부를? 자,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별로 그렇게 뭐 나머지 나의 특별활동이나 개인 시간에 방해가 안 돼. 요런 연습이 필요한 거야. 중학교 때부터 이 스킬이 들어와야 돼. 그래야 9학년 때부터 승승장구하고 쭉쭉 나갈 수 있어. 부모님들도 요거를 집중하셔서 아이들에게 스케줄 관리. 자, 그런데 중학교 수업은 그렇게 빡세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관리를 애들이 안 하려 그래. 하지만 습관을 빌드업을 해줘야 된다. 근데 참고는 하시라. 그렇게 일이 바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플래너를 쓴다거나 뭐 계획서를 쓰려고 하지 않아. 머릿속에서 생각만 해도 다 정리가 될 정도의 업무량이니까. 그래서 굳이 그 습관을 만드는 습관을 해줘야지 애들이 절실히 느껴서 할 그럴 상태는 아니기는 하니까 댁에서 조금씩 잔소리처럼 해서라도 이 습관을 만들어서 고등학교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추천사항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추천 내용을 보면은 요즘에 대학교 원서 입지 보면은 아카데믹한 어떤 열정도 중요하게 하지만 방과 후에 이제 특별활동이나 이런 학교에 대한 기여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열정도 찾아보려고 하거든. 그러니까는 어떤 분야에 공부에 관심 있는 분야는 나는 뭐가 재밌나? 또 당연히 생각해야 돼. 패션을 연구해보라는 거.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학생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나는 사이언스가 재밌어? 소셜 사이언스가 재밌어? 난 영어가 재밌어? 수학이 재밌어? 뭐 다 재미없어? 그것도 정상이야. 다 재미있으면은 병원가. 상담받아야 되고 정상 아닌 것 같아. 근데 자 요런 느낌적인 거는 좀 쉽지. 착해지. 자 이제 특별활동 얘기해보자. 자 어떤 활동을 내가 잘해. 어떤 활동을 나는 재밌어. 어떤 활동은 진짜로 별론데 굳이 해야 돼? 근데 이게 굳이 재미는 없고 관심은 없는데 꾸준히 하면 대학 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자 그래도 잡고 있어야지 그거는. 자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학생 여러분들 만약에 단절시킬 거면 포기할 거면 언제 포기해? 일주일 있다 포기해. 일주일만 더 해봐. 일주일 하다 보면 좀 있으면 월말이 되잖아. 그럼 뭐 해도 이번 달까지만 해. 다음 달에 포기해. 이번 달 중간에 멈추기엔 타이밍이 이상하잖아. 한 달만 더 하고 끝내. 한 달 더 하고 코이 타려고 했는데 좀 있으면 시즌 마감이래. 뭐 여기까지 왔는데 시즌 마감하고 내년에 이제 시작 안 한. 이런 식으로 조금만 미루자는 거야. 조금만 끝내는 거를 코이 타는 거를 미루는 근성도 다 도움이 될 거야 아마. 그러다 보면 꾸역꾸역꾸역꾸역 나의 이력서가 똥똥해져 가는 것도 느낄 수 있다는 거지.
자, 이런 식입니다. 자, 오늘은 중학생이 어떻게 준비를 하면 대학교 준비에 대한 전초전이 되겠냐, 아니면 고등학교 준비를 강하게 할 수 있냐,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비디오를 녹화를 했는데 메시지 전달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면서 아 나한테 좀 도움이 된다, 이거 가끔가다 이렇게 잊을만 하면은 앤디썸이 빡 등장해가지고 이야 정신 차려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얘기들을 가끔 해줘야지 또 파이팅이 불이 붙으니까는. 이거는 진짜로 우리 스포츠 경기 같은 거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선전에서 강하게 팀워크를 만들고 스킬을 만들고 어떤 경험들을 쌓아야 본선에서도 할 수 있는 기본이 된다고 나는 생각해. 확률을 믿는 거야. 100개 중에 한 개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자꾸 그거를 포커스하지 말고 100개 중에 99개를 포커스하자는 거야. 99번은 예선전에서 강했던 팀들이, 예선전에서 강했던 선수가 본선에서도 실력 발휘가 잘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거잖아. 중학교 때에 선생님이 오늘 말한 그 네 가지 잘 준비를 해놓으면은 고등학교에 가서 강하게 출발하고 또 다른 습관을 키우고 더 강한 후보자로 거듭날 수 있다. 처음에 얘기했던 거 한번 돌아가면서 마무리를 해보자면, 시간이 여러분들도 점점점 느끼겠지만 후루룩 그냥 가. 언제 내가 중학교 1학년 시작한 것 같은데 갑자기 9학년이고 9학년인 것 같은데 갑자기 원서 쓰고 있다 내가. 그러니까는 생각보다 빠른 페이스로 이 시즌들이 넘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때 파이팅을 하면서 매주마다 허슬링을 좀 해줄 필요성이 있겠다는 거고. 자, 참고로 학생 여러분, 부모님들, 이런 비디오들이 도움이 된다, 아 이런 테마가 좋다 하시면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정보들을 토대로 다음 스크립트를 짜고, 이런 스크립트가 이제 유튜브 보시는 구독자분들께 아주 도움이 되는 거나 우리 제작을 하는데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피드백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회가 되면 선생님은 여기서 만나서 또 수업하고 미팅하면서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다음에 봐. 빠이빠이.